한런산 자락에도 어둠이 내려앉고. 여기 밭에서 그냥 먹을 거 좀 장만합시다. 다슬기 잡기엔 실패했지만 지천으로 먹을 게 널린 산골이니 문제없다는 정석 씨. 도대체 이 밤에 뭘 캐려는 걸까요? 아직 한참 더. 아, 이거 끊어졌다. 이게 민들레인데 항암 효과도 좋고 사람한테 좋아요. 이 밭에 아주 제일 많은 게 민들레예요. 아, 이렇게 곳곳이 민들레는 널려 있어. 아니, 민들레 뿌리가 이렇게 굵어요? 이거는 제대로 나온 지금. 아유, 금세 가득이네요. 이번엔 또 어떤 재료가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아, 이게 원추리 나물이에요. 쌉싸름만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심은 게 아니라 자생으로 난 거예요. 아주 강하고 좋은 나물이지 이게. 근심을 잊게 하는 풀이라고도 불린답니다. 채취해온 재료들을 깨끗한 계곡물에 빡빡 씻어주는 정석 씨. 이 사이사이 있으니까 깨끗하게 씻어야 먹지요. 반론산에 들어온 뒤에는 산이 내어준 건강한 재료들로 끼니를 해결한답니다. 아, 이거 아까 캐온 민들레 무쳐서 먹을 거야. 맛있는 된장을 넣고 고추장을 넣고 오미자도 좀 넣을 거고. 오미자도 들어가네요. 매실액. 매실액도 들어가요. 매실액. 자, 이제 재료 다 들어갔으니까 네. 무칠 거예요. 끝이에요? 끝이지. 아주 맛있을 거예요. 이번엔 봄 향기 가득 담은 국을 끓일 차례. 우리 원추리는 이제 국을 끓여 봅시다. 아, 이게 정말 기대되네. 아, 된장. 이 된장도 정석 씨가 직접 만들었대요. 간장도 되게 진해 보이네요. 다음엔 이거 원추리 데친 거. 아. 이 원추리는 약간의 독성이 있어가지고 반드시 데쳐가지고 먹어야 돼. 가마솥에 푹 끓여내 맛에 깊이를 더해주면 완성. 아, 이제 다 됐을 거야. 다 됐어요? 와. 드디어 정석 식표 원추리 된장국을 맛볼 시간입니다. 자, 먹어봐. 네, 와, 진짜 맛있겠어요, 이거. 아, 맛있게 먹읍시다. 색깔이 엄청 진해졌어요. 원추리 된장국 한 입에 유아킴의 웃음꽃이 피어났는데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원추리의 단맛과 된장의 짭짤함이 만나 단짠단짠 환상 조화가 펼쳐지니 국그릇째 들고 마시기 시작하는 요아킴. 그렇게 맛있어요? 미쳤어요. 이렇게 맛있는 된장찌개 저는 저보고 봤어요. 여기 민들레 무침도 먹어봐. 오. 엄청이 맛있어. 봄철의 보약이라는 민들레 무침은 매콤 달콤하고 아삭한 맛이 일품. 끝내줘요. 끝내줘요? 끝내줘요. 선생님, 이 산에서 어떤 맛으로 사세요? 아, 내가 건강해지는 느낌으로 살지. 건강해지십니까? 서울에 있었으면 내가 지금까지 못 살았을 거야.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아주 오래까지 잘 살고 있잖아, 건강하게. 약도 하나도 안 먹고. 그만큼 자연은 나에게 기적과도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자연이 최고지. 최고죠, 여기. 최고지.